드라마 이후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도 하고 네, 계속 대학교 졸업했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물 네 살이요. 네 살이 된 거예요. 네네. 진짜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된 거네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어때요 기분이? 아, 대학을 이제 졸업했습니다. 네, 이제 백수가 되었으니 네. 여러분 백수가 되었으니 네, 이제 점점점. 다음 작품으로 이제 취직을 저는 원래 지금 이동하면서 듣고 계신 드라마 감독님들 예서가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백수가 네, 되었으니 백수입니다. 네. 예. 뭐또 다른 드라마 또 하실 거고요. 그죠? 네, 앞으로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드라마 있나요? 많이 들어올 아,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작품은 없고 이제 없고. 네, 열심히 제가 또 네. 아, 그건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고르고 있다라는 아니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요, 네. 고르진 않고 열심히 이제 오디션 봐서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엄마라고 했어요. 네. 예. 네. 염정아 씨를 고른 이유는? 염정아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사실 뭐 배우로서도 많이 배웠고 이제 그 연기도 많이 배웠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선배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 이번에 개봉 예정인 영화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이제 작년에 찍었던 건데. 아, 이미 찍어놨던 거라서 네, 그렇군요. 전에 찍었던 건데 저희가 선배님이랑 붙는 장면은 없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염정아 씨 너무 이쁘죠? 너무 미스 이쁘죠. 코리아는 미스 네, 코리아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제가 심멋했거든요. 예.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는 거야, 김혜윤. 아, 이건 실검이 달렸다고. 나 실검 떨어지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언니가 사람이야. 철파엠을 이 형이나 하고. 너 진짜 죽고 싶어? 니까짓 게 그런다고 내가 쫄줄 알아? 어마마, 예서 닮아서 무서운 걸좀 봐봐봐. 어마마. 아, 듣기 싫어요. 싫다고. 실검 부르면 나와. 아, 나오라고. 신맛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윤 씨 잠깐 예서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아까 예서 질문 안다고 했는데 이건 잠깐 했는데 예서의 대사들로 이제 꾸며봤습니다. 제 연기는 다 잊어주시고요. 그래도 제 연기 상관없이 본인 연기를 또 잘하시네요. 그대로.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예서가 정말 하는 말투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본인 이제 했던 거니까. 네네네. 아유. 사실은 예서가 극중에서 좀 얄미운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렇죠. 길 가다가 아니면 실제 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야단 맞았던 적 그런 적 없어요? 뭔가 야단을 아직 맞진 않았지만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웃고 다녔어. 아니 나는 그게 예서가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아침 드라마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악역 캐릭터들 식당 가면 막 진짜 예. 신랑한테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런 거 맞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웃고 다녔어요. 잘한다. 아니 계속 웃으세요, 시종이가 지금 여기서도. 자 우리 장윤진 씨도 웃는 게 너무 예뻐요. 혜윤 씨 정말 리틀 시문하네요. 시문하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김세영 씨가 그때 아는 형이 나왔을 때도 방송 카메라 안 들 때도 쟤 봐봐, 쟤 진짜 딱 보자마자 우리 다 시문하 데뷔할 때라고 그런 얘기 실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배님은 계속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심한 선배 닮았다는 얘기? 네네네.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은? 아, 저 너무 영광이죠. 아, 그래요? 네. 심은아 씨보다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보면서 제가 이런 선배님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마지막 네. 승부 나왔던 다스리 그 느낌이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우 김혜윤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을 저희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서 탈피 프로젝트. 자, 자꾸 해나와 예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예서 탈피 프로젝트 김혜윤을 알려라. 네. 자 지금 우리 김혜윤 씨 실시간 검색 어떻게 됐다고요? 저요? You still my number 7. 네, 현재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서가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나는요? 해나는 어디서 떨어졌던 해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서의 이미지라고 하면요, 예서는 무섭다. 자 혹시 이분 생각나세요? 예서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네, 나오기 전부터 아, 난 너무 무서워.
강호동 씨는 정말 무서워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웃겨야죠. 김혜윤을 알리기 위한 개인기 혹시 있습니까? 개인기요. 제가 어떤 또 다른 예능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제 개인기가 딱히 없어서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노리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노래와 광고가 있는데 뭐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면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정말 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면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yes or yes. 네. yes를 골라주시고 아침부터 자 아니요 좋아요 철파의 문 홍보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 강한 멘탈 네. 자신 있죠? 자 그럼 음악 큐 도면 여러분 변하는 거 아시죠? 음악 큐 매일 아침 출근길 7시부터 9시 널 깨물어주고 싶어 김영철의 파워 FM 아 역시 강인한 멘탈로 해주셨습니다. 약간 중간에 좀 쑥스러워서 보는 라디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대본으로 살짝 가리긴 했는데 자 아주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쓸게요. 아, 어디에요? 우리 라디오에서요. 아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조이에서 조이 역할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와 혜윤이는 우리 혜윤 씨는 제가 그 스카이캐슬 때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어쩜 이렇게 잘하나 그때 사실은 처음 봤었거든요. 그 전에도 뭘 많이 하셨었었나요? 원래는 좀 단역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좀 스카이캐슬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큰 역할을 맡았었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죠? 아, 너무 잘했죠. 우리 오케이 씨도 봤죠? 저는 군대에서 봤죠.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봤으면 더 재밌었구나. 아, 그럼요. 너무 재밌었어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사하나 이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와. 마이크에 몸이 다 가려졌어요. 진짜 소개 멘트처럼 요정 같아요. 혜윤 배우님. 아, 그래. 아, 난 내 얘기하는 줄 알았지. 아. 우리 태균이도 얼굴이 다 가려져요. 맞아요. 네. 자, 145 하나님이 그러면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대사? 뭐 이런 거? 저는 애드립을 할 때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그 톤이 또 그 제가 이 현장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오빠들이랑 언니랑 동생이랑 너무 다 이렇게 편하게 해줘서 감독님도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촬영 현장이 편하다 보니까 제가 애드립을 하는데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치 또 화이팅은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좀 생각을 그렇겠네 외래어를 정말 이 외래어가 툭툭 나와요. 맞아요. 애드립을 할 때도 굉장히 고민 생각을 하면서 애드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치 퓨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팅은 그럼요. 너무 한 거지. 맞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너무 했죠. 와 우리 혜윤 씨 연기는 스카이캐슬 할 때 그 스태프들도 감탄을 했군요. 아마 엔지 없이 쫙 막 감정 몰입해서. 아니 뭐 지금도 뭐 스태프들이 다 감탄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혜윤 씨는 그 스카이캐슬에서는 굉장히 이제 못된 이제 딸. 네. 어떤 딸이에요? 실제로 혜윤이? 실제로요?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좀 애교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좀 자주 전화하고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아 저 언니 있어요. 아 언니 그럼 자매네. 네네네. 아이고 둘이 굉장히 친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예. 몇 살 차인데? 5살 차이 나요. 어휴 그래도 차이가 꽤 나네. 언니도 엄청 예뻐하겠네. 그렇진 않아요? 예뻐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막 이렇게 싸우나? 예, 그래도 뭐 진짜 굉장히 뭐 서로 위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앞에서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맞아요. 예, 예. 아, 굉장히 애교 있는 딸이구나. 예. 삼공구사님이 예고편 보니까 진짜 혜윤 씨가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더라고요. 불도저 학원을 다닌 거냐고 어렵지 않았냐고 진짜 많은 장면을 직접 많이 소화한 것 같더라고요. 어땠어요? 불도저를 강습을 받았고 운전을 몇몇 장면은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냥 일반 자동차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너무 컸어요. 너무 여리여리한데. 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네 어려웠지만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또 감독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불도저에 올라타더니 아니 뭐 주차된 경차를 빼서 나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라고 하셨다고. 진짜 영화를 보면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네, 와 진짜 약간 베이비 드라이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 진짜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아 스카이캐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엄마 서진의 비밀을 알게 된 예서가 또 따지는 장면이었죠. 이때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기를 했다고. 근데 처음 합격 소식을 듣고 의심부터 했다고. 너무 재밌네요. 아 사실 좀 며칠?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왔었고 당연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그 오디션을 볼 때 당시에도 좀 쟁쟁하신 분들이나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하다 보니까 아 당연히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딱 주셔서 너무 혼자 소리 질렀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소리가 나는군요. 아 근데 진짜 안 뽑을 수가 없죠. 너무 찰떡이었잖아요. 오디션에서 근데 의욕을 불태워서 피아노 못 치는데 잘 친다고 거짓말했었다고. 그 후에 며칠 밤을 새면서 엄청 연습을 했다고. 아 네 이게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제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사실 피아노를 잘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칠 수 있다고 어떤 곡이든 제가 연습해서 오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붙어버려서 그때 거의 진짜 매달렸었죠. 피아노 치는 친구한테 이제 네. 계속 붙잡고요. 좀 살려줘 이러면서. 네. 미혜윤 씨 진짜 고등학생 때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혜연 씨 찐 고등학생 시절. 네, 대학교를 네. 합격하고 남긴 영상이 있어서 입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수능을 다 보고 난 후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는데요. 나중에 누군가가 학창시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날 중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덥네요. 아, 되게 기쁨이 느껴져요. 뭐 이제 아 합격했다 이런 기쁨. 오 아찔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이 영상 기억해요? 언제 어디서 남긴 거예요? 이게 아마 학원? 학원에서 네 한 것 같은데 되게 소리 들어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좋아할 만하죠. 네. 저도 그때 합격수기 남긴 게 있어요. 가끔 떠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양반이네요. 저는 정말 오글거렸어요. 네, 제 거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에 이 영상 뜨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대요. 의대를 포기하고 영화예술학과 입학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공부도 잘했나 봐요. 아니요 아마 예서. 예서 네. 예서가 의대를 포기하고. 네. 그렇구나. 9844님이 혜연님이 졸업작품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단편 영화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네. 스릴러를 제가 아주 잠깐 한 10분짜리 영화를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글 쓰고 이제 연출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적성이 아닌 걸로 연기 열심히 하려고 그때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아, 그랬구요. 저는 이렇게 진짜 영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을 살짝 상영을 했었거든요. 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찾아봤는데 상영을 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스크린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게 저는 낯설다 보니까. 그래요? 왜요? 이게 항상 TV로만 TV랑 스크린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네, 스크린은 너무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되게 떨리면서 뿌듯할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어 떨리면서 네. 부담스럽다. 아 그래 맞네. 아니 이렇게 이 큰 화면에 내가 나올 수 네. 있구나 이런 생각에 떨리는데 우와 막 이렇게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 떨리는데 너무 가깝고 너무 아~ 크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아~ 중간 자리가 아니셨나요? 아 좀 뒷자리가 아니셨구나. 아 네 뒷자리에서 앉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괜찮을 수도 네. 있죠. 영화 예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팔에 문신하셨던데 혜연님이 직접 고르신 문신인가요?라고. 직접? 어 저 어. 용으로 할게요. 저 이번 문신은 용으로 하겠습니다. 용 드래곤 뭐 이러진 않으셨죠? 아 네 원래 이게 감독님께서 골라주신 문신이고 와 네, 이게 디테일 타투 같은 걸로 해서 네. 매일 하고 지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땀에 약한 친구였어가지고 아 그럼 잘 지워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더위에 조금 취약한데 이 타투가 그러면 그런 스티커 타투 이런 건가요? 어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판박이 아, 판박이처럼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떼어내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다 네. 이렇게 발라요 타투약을.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떼어내면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신기하다. 저는 아, 그 스티커 판박이인 줄 알고 아, 물 적셔가지고 떼어내는 거 아, 아, 헤나 거. 같은 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아. 예. 아, 또 궁금한 게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뭐였을까요? 어 지금 이렇게 27년을 되돌아보면 네. 정말 아무래도 배우를 꿈꿨던 게 저한테 가장 큰 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몇 살 때부터 혹시 배우를 시작하신 거죠? 어, 제가 중3 때 와. 살짝 이제 하고 저 꿈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아. 고1 때 제가 발을 디뎠죠.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근데 벌써 이제 27이시니까 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 시간 그러네요. 진짜 빠르죠.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렇네요. 어 이번에도 되게 새로운 역할을 도전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네. 다른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어 되게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좀 이런 어떤 몽환적인 4차원? 오! 이런 좀 되게 네 그런 약간 얼렁뚱땅 약간 얼렁뚱땅 약간 어? 다른 세계에 에이, 빠져있는 에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예, 예. 아, 이해가 엉뚱. 되셨습니다. 얼렁뚱땅 엉뚱 다 근데 전달이 됐어요. 네. 그쵸? 네. 제 눈빛을 보고 아시겠죠? 네. 어? 이런 네, 거에서 다 전달이 됐어요. 네, 네. 이야 통하네요 저희. 예예예. 예, 예. 네. 그 중고등학교 네. 때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어, 제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와. 정말 마당발이라고. 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생 때 제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가 많았네요. 네.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분에 각 한 반씩 네.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왔다가 다시 앞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 이렇게 순찰? 이렇게 돌아요. 근데 뭘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안녕! 이렇게. 네, 왜냐면 1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반에. 우와. 그래서 누구 친구의 친구다 하면은 그 친구도 저랑 또 친구가 되는 거죠. 어, 너 우와. 누구랑 친구잖아 이렇게. 진짜 마당발이셨네요. 왜 그랬는지 우와. 모르겠어요. 10반까지 있는데 그걸 앞문으로 하다 뒷문으로 하다 안녕 갈게 이러고 또 맞아요. 또 10반까지 와.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멋있네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싸. 네. 네 완전 이렇게 다 인사를 엄청 많이 하는 인싸였죠. 네 멋있습니다. 네. 해피 엔딩. 여러분 해피 엔딩 말고 해피 엔딩이 팬클럽 이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혜윤이잖아요. 네네네. 혜윤 씨니까. 네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제가 이렇게. 네. 너무 기분 좋은 것 네. 같아요. 해피 엔딩. 네. 네. 해피 엔딩. 2826님. 네, 2826님. 네. 면접 열심히 보시고 항상 뭐랄까? 긴장이 좋은 일도. 네, 좋은 일도 많이 많이 일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면접도 항상 화이팅하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저는 지금 제 별명이 마멜 공주님이거든요. 마멜 공주님? 마이 멜로디라고 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오.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예. 캐릭터랑 좀 닮았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애칭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멜? 마멜? 내가 모르는 드라마인가?
아, 마이 멜로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디에 무슨 캐릭터? 게임? 아니면은 아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네. 무슨 이런 아, 키티 비, 키티 비슷하게 생겼구나. 어, 네네 맞아요. 닮았다. 오, 야 이거 신기하게 닮았는데? 아, 정말요? 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게 닮았는데? 맞아요, 사람. 아, 팬분들에서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구나. 아, 닮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발음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이렇게 네, 간혹가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50편을 했으면 그 정도 그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이게 스스로 좀 의식적으로 막 공부하고 그래요? 연습하고? 아, 연습을 크게 안 하죠.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또 엄마 말씀을 인용하자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한글을 떼자마자 제가 이제 간판을 계속 다 소리내서 읽고 다녔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시끄러워서? 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자주 듣는 노래도 궁금하네요. 해주셨네요. 저는 가수분 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팝송을 많이 듣는데 그 셀레나 고메즈. 셀레나 고메즈. 그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노래도 뭐 셀레나 고메즈 선배님? 선배님의 소버라는 노래 되게 좋아요. 그렇구나. 가수도 노래도 다 셀레나 고메즈로. 네. 그렇군요. 많이 좋아하나 본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쉬지 않고 계속 고함 지르기, 한마디도 안 하기.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아, 저는 너무 둘 다 어려운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기? 아, 진짜? 근데 생각만 해도 벌써 어려워요. 고함을 잘 지르는 게 고함 지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계속 뭐 내일 여러분들께서 극장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혜영이로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고함이라던가 화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냈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기를 고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에 가면 이렇게 주로 펌프를 하는 편이 아니라 뒤에서 조금 뒤에서 보는 편이고요. 네, 왜냐면 살짝 오락실에 주목을 받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실력점은 다 몰리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펌프를 배우게 됐었거든요. 네네네. 제대로 배웠다면서요? 네네, 선생님이 그 세계 대회 막 이렇게 출전하시는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수 펌프 국가대표가 있어요? 네네네. 진짜? 그거 몰랐어. 펌프 세계 대회가 있어? 네, 그런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한 3일을 하루에 막 이제 한 3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해서 급하게. 와. 그럼 곡이 몇 개 정해져 있었겠네요, 그죠? 네, 매번 하는 곡들이 있었고 이제 촬영하는 곡은 베토벤 바이러스. 아, 그 진짜 난이도가 살벌한 곡인데요. 뒤에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잡고. 네, 뒤에 잡고 하고 그리고 이 한 기계만 쓰는 게 아니라 두 칸을 다 써요. 아, 더블로 갔어. 더블로. 네, 더블로. 야, 프로인데. 프로야 그러면 더블로 진짜로. 배웠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혜윤 양은 어때요? 연애. 연애요? 연애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저도 거의 막 이제 영화랑 드라마에서 보고 그리고 거의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들어주는 편이고. 네네네.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제 연애 스타일이요? 저는 직진. 직진. 좋아하면 완전 직진하는 타입입니다. 아니, 먼저 고백도 하고. 네,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제 마음을 완전 이렇게 다. 나 표현해 그냥 확. 그냥 알 수 있게. 네네네. 그런 타입인 거. 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여자분이 그냥 마음에 있으면 많이 얘기하는 게 좋지. 나 너 좋아해. 그렇지. 그냥 바로 너는 넌 어때? 이현 씨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미안. 이렇게. 아 금방 돌아서요? 아니면? 네네.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네. 난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 네. 만약에 나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한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 3일 딱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신인 여우상이라는
그런 어떤 후보에 올라서 다시 가게 돼서 너무너무 진짜 영광이고 너무 떨려요. 이거 시상식 아니겠어요? 좀 미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받았다 치고 한번 이렇게 수상소감. 수상소감. 예예예. 예, 예. 자 트레몰로 한번 줘보세요. 예예예. 예, 예. 트레몰로 같은 걸 주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제가 MC로. 네. 아, 후보라는 거는 뭐 수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올랐으니까 예. 일단. 2022년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 영화 불도저를 탄 소녀 김혜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윤 씨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 정말 제가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웃어줘 한 번만 웃어줘. 귀엽게 웃어줘 한 번. 웃어줘. 진짜 받으면 그렇게 한번 웃어주기. 나 상 땄어. 아 좋다. 에러. 에러. 에러.